What is up, Ducks Quack Quack? It's 9 a.m. in the morning, and today we're attending a very special, meaningful, and historical event. We're in front of Taesir. Taesir is a placenta tomb where they store umbilical cords of royal families. This is a tradition ritual that was done in the Joseon Dynasty. This used to be all over Korea, the tombs, bu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y took all the tombs and they put it in one place. That's where we are, and this is a special opening. Actually, it's not widely open to the public. We're at a very special occasion, and we're pleased to share it with you guys. Yeah, there's going to be a lot of further explanation by experts and also cultural events, including traditional dances and music, so stick around. And we're also going to visit a place called Seosamneung, which is not a Taesir, but an actual royal, three royal tombs with kings buried inside. Yeah, let's study Korean culture and history.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일제가 35년 동안 역사 왜곡입니다. 한국 문화의 단절입니다. 조선 왕실을 끊어내기 위해서 전국 산지 명산 정말 풍수적으로 좋은 곳들마다 쇠말뚝을 받고 또 여러분들 태실은요 생명을 담아놓은 곳이고요 능은 죽음을 담아놓은 곳입니다 이 태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왕릉보다 훨씬 많겠죠 요만큼 있습니다 그랬던 태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서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랄하고 집요하게 그들이 다 파헤쳤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조선의 왕기를 끊어놓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태실 속에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태양아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출토된 태양아리입니다. 그것을 재현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슴 아픈 자리죠. 이곳에서 조선왕릉문화재 태생명과 희망을 잇다 태문화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저 빨간색 실을 이렇게 끼워서 묶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요 내항아리 요 안에다 퇴를 넣고요. 여기다 엽전도 넣고 부접도 넣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여기 또 솜을 넣어가지고 꽉 채운 다음에 요걸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또 솜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뚜껑을 넣고 요 사이를 밀랍으로 메꿔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이 태가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여겼어요. 근원이라고 여겨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고요. 또 왕실에서는 더더욱 왕실의 구분과 관계가 있다고 연결되어서 더 소중하게 다루었지요. 아기의 미래와 또 구분을 번영하기를 바라는 조선 왕실의 그리고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이게 되겠습니다. 태항아리죠. 바로 보고 오신 저 태항아리를 일본에 반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셔놔서 조선 왕릉에 굉장한 존엄성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검은색의 오석 비구는 살아계실 때 직접 보위에 오르셨거나 또 돌아가시고 난 추후에 왕으로 추존되셨거나 왕태자 그리고 왕세선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태실 위에 뿐만이 아니라 태실 지하에도 이미 일본을 상징하는 나 일자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장기 모양이 둥근 게 있지요. 그 둥근 게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걸 상징하는데 우리의 태실 중앙에 동그란 원형의 시멘트 관을 중앙에 놓습니다. 그 일본인의 태양 속에 우리 민족혼을 가두어두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We're going to 서삼릉. More tomb.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